확인해서 한번 봅시다. 저번 숙제. 자, 보면 자, 투부정사 중심으로 한 거였어, 그치? 근데 이제 부사 역할하면 여기가 요거 때문에 된 거죠? In haste.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 Haste는 서두름 이런 뜻이야, 그치? 명사로. 근데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로 쓰이고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로 쓰인다, 그치? 근데 뭐 해석할 때는 적절히 돼요. 자, do nothing. 자, 명령문이네. 어떤 것도 하지 마. 어떻게 하지 말래? 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마, 이거죠. 자, 그리고 자, 각 단계를 조심스럽게, 각 단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해라, 이거고. 자, 여기는 봐봐. briefly하고 briefly가 있는데, 자, 부사가 위치는 원래는 자유롭다고 그랬어요, 그치? 근데 뭐 빈도부사 같은 거는 일반 동사, 조동사, 비동사, 뒤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뭐 그런 거는 고등학교 때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내용 파악할 때 위치에, 부사의 위치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어, 그죠? 저번 예문으로 하면 뭐야? Fortunately, he didn't die. 다행스럽게도 그는 죽지 않았다. 근데 he didn't die fortunately 하면 그는 뭐예요? 행복하게 죽지 않았다예요. 그러면 내용이 달라지지. 위에 먼저 말했던 건 뭐야? 죽지 않은 거야, 다행스럽게도, 그지? 근데 밑에 거는 불행하게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죽고 살고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런 걸 한번 보세요. 자, 그럼 479번은 뭐야? 자, 브리플리를 찾으면 뭐 간단히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콤마를 찍어서 이제 앞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니까, 자,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히 말해서, 알겠지? 아니면 뭐 요약하자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간단히 말해서 너는 너무 많은 디테일 없이 의견을 표현해야 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을 보면 앞에 뭔가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약하자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CF는 너는 의견을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야? 간결하게 표현해야 돼, 이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고, 얘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고, 너무 많은 디테일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가 살짝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상황을 말하면 이거는 앞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는 거야. 요약하자면 너가 의견을 표현해야 돼, 이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two ones 감정 명사라는 게 있어. disappointment가 뭐예요? 실망이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two ones, ones는 소유격을 말하는 거야. two ones disappointment면 실망스럽게도, 이거예요. 근데 앞에 much가 있었잖아. 그럼 강조한 거겠지. 매우 실망스럽게도, 뭐 그 정도 해보면 되겠지. 그는 다시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가 이제 부정사의,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제목으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우선 목적, in order to가 뭐야? 뭐뭐하기 위해서, 이거고. 자, 근데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는 뭐야? 의미상의 주어, 그치? 자,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서 꼭 읊는 이가로 해석 안 해도 의미는 맞을 때가 많아, 알겠지?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은 이거, 이 동작을 한 게 얘라는 개념이에요,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그랬잖아. 그래도 처음에 이게 보일 때까지는 읊는 이가로 해주는 게 좋다고,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열 이제 대열 안 해, 그치? 뭐뭐가 머스트니까 뭐야? 뭐뭐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협력이 있어야 된다. 자, 코어라는 거 뭐냐면 함께 하는 거 할 때 이렇게 붙어요. 알겠어? 그래서 워커가 뜻이 뭐야? 워커, 일하는 사람이지. 근데 코어가 붙으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동료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퍼레이트가 뭐냐면 수행하다,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코어, 함께 하는 거니까 협력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는 491번. 자, 어떤 동물들, 예를 들면 카멜레온 같은 애들은 피부색을 바꿀 수 있대. So as to도 in order to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not이 붙었으니까 뭐야?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be seen이니까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predator, 포식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문이 보이면 단어를 좀 몰라도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거야.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내신 때는 다 알아야죠 단어를. 예의지 예의. 저희 학교 개학하면 학교별로 해요? 네 학교별로 해요. 근데 3월부터 학교별로 할 거긴 한데 저기 뭐야 한 첫 주 정도까지는 요거를 진도를 나갈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진도를 많이 안 나갈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근데 이제 그 상황 진도 상황 봐서 두 번째 주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 우리가 이제 더 하는 거지. 그치? 내신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선생님 나중에 공지하겠지만 풍산고는 학교 끝나고 바로 오는 거야. 선생님이 5시부터 잡아놓긴 했는데 학교 끝나고 바로 오는 거고 미사랑 미강은 6시 반. 알겠지? 그리고 이제 남한은 8시 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3월부터는 아마 수학 선생님이랑 지금 얘기는 했는데 요 코로나 사태 뭐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나. 그러니까 그 특별하지 않은 이상 이제는 자습을 조금 하고 가는 거야. 자습실에서. 알겠지? 그날 배운 거 조금 하고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럴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가 확 바뀌잖아. 지금까지 지금처럼 가면 아마 자습을 조금 하고 가는 거야. 알겠지? 상황에 따라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알겠지? 그리고 그 자습 시간에는 수학은 아마 수학만 해야 될 거야. 숙제가 많으니까. 그치? 근데 영어는 예를 들어서 학교 진도에 맞춰서 시험 범위가 나오면 우리도 선행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시험 범위가 어쨌든 시험 범위는 좀 이제 시험 가까이 돼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가는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영어는. 알겠지? 수학은 어디 나가는지 알잖아. 그치? 교과서 순서대로 나갈 테니까. 근데 우리 니네 중학교 때도 그랬지만 1과 나가고 2과 나가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어? 그런 학교도 있지만 안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진도를 물어봐. 어디 배웠냐? 뭐 배우냐? 이런 식으로. 알겠지? 학교별로 그렇게 해서 나갈 거예요. 풍산은 끝나고 바로 오는 거야. 끝나고 바로 오면은 5시까지 올 수 있어요. 알겠지? 뭐 이렇게 일이 있어도. 자, 그래서 봅시다. 여기 이제 자 여기는 감정 원래 앞에 이제 감정의 원인 이런 말이 붙은 거지, 그지? 자 요거의 예문은 뭐였어요? 오늘 시험 볼 거지만 I'm glad to meet you, 그지? 자 I'm glad 나는 기뻐 왜 기뻐?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이거잖아. 자 사람들은 매우 실망했어. 왜 실망했어? Witness 목 명사로는 목격자 이런 뜻이죠? 동사로는 뭐야? 목격하다겠지, 그지? 자 실망했는데 그 원인이 뭐야? 자, a series of. 우리가 시리즈라는 게 뭐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개의 뭐 corruption case, 부패 사건. 여러 개의 부패 사건을 봐서 목격해서 실망을 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501번은 요기를 잘 살려줘야지. 뭐 아니, 단어가 쉬우니까 내용은 다 맞았어요. 알겠지? 근데 요 투부정사를 살려주면 자, 여기는 봐봐. 나는 항상 알았어, 뭐를. How lucky I am.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를. 이거잖아요. 자, 요거 예문은 뭐였어? 우리 투부정사. He must be honest. 그는 정직함에 틀림이 없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거잖아. 자, 나는 항상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를 알고 있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예요? 내 옆에 너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죠. 그죠? 직역을 하면 그거고 내 옆에 네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한 번씩 해석을 할 때 생각을 해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03번. 자, 503번은 이거예요. He lived to be 80. 그제? 그는 80살까지 살았다 이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저기서 선생님이 알려줬어. 볼 때까지 살지 못했다 이렇게, 그지? 자, 뭐를 볼 때까지? 자, C가 지각동사지. 목적어 다음에 지금 PP가 온 거예요. Complete가 완성하다야. 그러면 작품 입장에서 완성한 거야, 완성된 거야? 완성된 거. 그래, 그러니까 PP를 쓴 거예요, 그죠? 자, 그는 그의 걸작이 완성되는 걸 볼 때까지 살지 못했다 이거야, 그지? 선생님이 알려준 거. 근데 이제 뭐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의미는 맞으면 선생님이 체크는 안 했는데
요거 저거 나올 때 항상 요 예문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치? 요런 식으로 나올 때. 자, 그 다음에 506번. 506, 507 다 결과예요. 뭐뭐 해서 투부정사가 결과야. 투부정사가. 아시지? 앞에 거는 원인이고, 앞에 건 이전의 행동이고, 그 다음에 결과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경찰들은 suspect, 지금 명사로 쓰였으니까 용의자지, 용의자. 동사로 쓰이면 의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용의자라는 게 뭐야? 용의자. 피의자. 피해자. 피해자. 피, 용의자. 피해자. 자, 얘는 피해자는 뭐예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고. 얘네는 얘네한테 피해를 줬다고 의자, 의가 들어가잖아. 의심을 받는 사람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의자가 의심 그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suspect가 의심하다 동사로는, 근데 여기서 the suspect 했으니까 명사로 용의자 이런 뜻이에요. 자, 경찰은 용의자의 집에 자정에 도착했어. 이게 앞에 나온 행동이죠? 그 결과 뭐 했어? 그가 쟀어요. 그래, 쨍 것만을 발견했다 이거죠. 도착했는데 없었다 이런 말이지 결국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어느 날 그는 마을에서 사라졌어. 그리고 그 결과가 이거야. 뭐예요? 다시는 to be seen, 다시는 보여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원인이야. 원인. 이거를 다, 위에서 뭐 다르게 한 사람도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요 우두 때문에 가정법의 개념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해주는 게 좋다고. 자, 그 장면을 보면 너는 그걸 다시는 잊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우두가 있기 때문에 will이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우두는 해석할 때. 자, 그 다음 이제 형용사를 꾸며주는 경우죠. 자, 여기 뭐야? 자, don't make friends. 친구를 사귀지 마. who 관계대명사야. 어떤 친구야? 아, comfortable. 편한 친구를 사귀지 마. 그죠? 근데 어떤 친, 어떻게 편안한 거야? to be with. 함께 있기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며준 거. 그러니까 부사지. 함께 있기에 편안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친구를 사귀래. 어떤 친구야? 너에게 도전을 하는. 여기서 도전을 한다는 건 막 괴롭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지. 그지? 자극을 주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막 그런 친구겠지. 자, 그 다음에 518, 519는 그냥 수거죠. Be likely to, be anxious to. 그지? 오늘 시험 본다고 했어요. 뜻. 자, be likely to는 우선 뭐예요? 그래,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다 똑같은 말이야. 그죠? 그 말. 그 다음에 be anxious to는, 자, anxious가 걱정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냐면 갈망하다. 그러니까 그 걱정이 뭐냐면 뭔가를 막 하고 싶어서 불안한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be anxious to 부정사는 뭐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갈망하는 거야. 갈망이 뭐야?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볼게요. 이거 사람들인데 with 어쩌고 저쩌고 뭐뭐를 가진 사람들이지. 그치? 뭘 가진 사람? 자연스러운 더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흑인이라고 생각해봐. 흑인. 그지? 흑인들은 자, 덜 뭐뭐 할 것 같다 이거죠? 뭐 할 때? get sunburned. BPP예요 이것도. 태양에 덜 탈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인간은 그들의 환경을 향상시킬 원하, 향상시키는 걸 원한대요. 아,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 어이, 뭐지?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 티네 이거. 자,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 뭐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지? 환경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잖아. 자, 그러나 be unwilling to.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다는데 언이 붙었잖아. 그러면 기꺼이 뭐뭐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는 거지. 꺼려하는 거지. 뭐 하는 걸 꺼려한대? improve themselves. 스스로를 향상시키는 건 꺼려한다 이거죠. 그지? 돈 많이 벌려면 열심히 살아야지. 그죠? 공부 잘하려면 공부해야지. 근데 그거 안 한다 이거. 공부는 성적은 잘 나오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는 뭐야? enough to to to. 자, 그지? enough to to to. 요거는 so as to.
자, 해봅시다. 앞에 높다. 자, 너의 패스워드는 should be easy. 쉬워야 돼. 자, 뭐 할 정도로 충분히. 자, 투부정사 앞에 얘도 for 못 들어가네. 그럼 뭐예요? 너가 기억할 정도로 충분히 쉬워야 돼.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hard. 어려운 이거예요. 자, 근데 요 앞에는 뭐가 생각된 거야, 지금? Your password should be hard죠. 그죠? 똑같이 반복되니까 등이 접속사 뒤에서 생략을 한 거잖아. 그럼 여기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돼? 그러나 어려워야 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그지? 자, 뭐 하기에? 자, 얘도 to 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네요. 자, 그럼 누가? Someone else. 다른 사람이 to figure out. Figure out. 선생님이 우리 독해할 때 알려줬는데 모의고사 할 때 이해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알겠지? 다른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흐름상 다른 사람이 알기에는 뭐 해야 된다? 어려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지. 투는 해서 어떻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뭐뭐할 수? 없다. 그죠?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거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지? 그럼 우리 긍정을 한번 해볼게, 이거는. 자, 습관의 체인은, 습관의 연, 그 사슬은, 왜 습관의 사슬이라고 그랬어? 습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연속되는 거. 알지? 그래서 사슬이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그냥 습관은 이렇게 하면 돼. 습관은 일반적으로 느껴지기에는 너무나 작대. 언제까지?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뭐예요? 그래, 습관의 사슬. 복수니까 대위로 간 거야. 습관이 뭐? 깨어지기에 너무 강해질 때까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해봐. 나쁜 습관. 우리 이제 습관 바꿔야 되죠? 12시 넘어서 3시, 4시에 자는 나쁜 습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그죠? 근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거 깨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 그지? 자, so editor는 뭐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또는 뭐뭐하기에 너무 뭐뭐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너는 어리석니? 뭐할 정도로. 자, 서치는 그러한 이라고 했어. 자, 그런 미신을 믿을 정도로 어리석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너는 너무 어려워서 그런 미신을 믿는 거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똑같은 의미니까. 자, 그 다음에 슈퍼스티션 이런 거는 그 선생님이 저 첫 뭐야 단어책은 이게 좋다고 했죠? 요즘에는 다른 책도 다 보통 많이 그렇게 나왔는데 능률 복화 어원편이라고 있어. 어원편.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슈퍼니까 뭐야? 뭔가 위에 있는 거죠. 그죠? 슈퍼맨 알잖아. 그지? 요 스테이션이 뭐냐면 시세 개념이야. 시. 앉아있다. 자, 근데 우리가 봐봐.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위에 뭔가 초월한 존재가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귀신 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슈퍼스테이션이 미신이란 뜻이야. 미신.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시험을 본다 이런 개념보다 거기 나와 있는 설명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 좋아요. 선생님 때는 카드로 안 사고 책 같은 거 다 현금으로 사가지고 삥땅을 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능률 복화 이런 거는 새 책을 살 수 없다고 원래는 그냥 중고로 사가지고 엄마한테 새 책으로 산다고 그러고 중고로 사가지고 그지 좀 삥땅 좀 치고 선생님은 달마다 문제집 산다고 한 10만 원씩 받았어. EBS 문제집 다 사야 되니까 알겠지? 왜냐면 선생님 때 시험이 다 나왔으니까 10만 원 정도 받 삥땅 치는 거지. 그러면 사면은 한 8만 원 돼. 한 2만 원씩 삥땅 쳤어요. 유튜브에 올라가네. 그때는 왜냐면 현금이었어요. 현금. 그래서 어느 날 10만 원을 갖고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갔는데 책이 아직 안 나왔대. EBS 책이. 아, 그래서 주머니에 두 권인가만 사고 주머니에 되게 큰 돈이 있었던 거예요. 한 8만 원이 있었고. 네, 거스름 돈은 뭐 한 몇천 원. 근데 우리 깡패한테 삥뜯게 봤어요? 선생님은 삥뜯게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딱 가는데 누가 어깨동무를 딱 하더라고. 딱 하더니 모르는 사람이 어깨동무를 했어. 그래서 따라갔어. 그래서 따라갔더니 돈 내놓으래. 돈 없는데 그러면서 잔돈 천 원을 줬죠. 그랬더니 뭐래? 당연히 이때 나오는 말이 뭐야?
10원에 한 대. 그래, 10원에 한 대.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 딱 보는 거야. 내가, 아, 그래서, 아, 씨. 10원을 1,000원 해야 되겠다. 근데 딱 주머니 얼마 있어? 5만원짜리 한 대. 그래. 근데 그때는 5만원짜리가 없었어. 어떻게 8만원짜리가 있었단 말이야. 8만원 돈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5천원짜리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초고도의 감각으로, 어, 진짜 아니, 없는데, 그러면서 5천원짜리만 싹 꺼내서 줬죠. 이게 다예요. 그랬더니 5천원에 이제 가더라고. 1,000원에 안 가고 5천원에 가더라고. 다행이었지. 8만원을 안 뺏기고 6천원을 뺏겼어요. 요즘에 그런 거 없잖아. 있어? 요즘에도? 선생님 때는 있었어. 그리고 그 중1 때 그 사람이 뭐냐면 중3 선배였어. 학교. 학교에서 얼굴 봐요. 근데 이렇게 어깨 동무 누구니까 뺏길 거야. 지금은 이러면 바로 시도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돼. 학교 폭력. 자, 여기까지가 저번 리뷰였어요. 자기가 선생님 혹시 애매해서 체크해놓은 부분 그런 거 잘 보고. 자, 지금 30분이네. 공부할 시간 10분? 10분 주면 되나? 네, 10분 줄 테니까 한번 외우고 시험 봅시다.